타임즈. 네, 레디비 김은총 선생 모시고 중구난방 시리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샤벨의 메이플랜.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레디비 김은총 선생, 네. 사랑해요 김은총 선생. 네. 네. 레디비 레디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만우절에 최적화된 캐릭터 네. 김은총 선생의 레디비와 사랑해요. 네. 훌륭한 노래였고요. 자,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샤벨 오랜만에 네. 해볼 겁니다. 샤벨 예전에 은총 씨하고 굉장히 같이 많이 했었어요. 엄청 네. 많이 했었죠. 오늘은 저희가 DK24 모델을 할 건데 이 DK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신 분들 있겠지만 그 샤벨과 잭슨에서 대표적인 이제 슈퍼스트랫 형의 기타를 꼽자면은 꼽자면? 네, DK가 네. 이제 딩키죠. 딩키. 딩키. 예. 그리고 딩키 이전에 딩키의 형제격인 우리 형이라고 볼 수 있죠. 솔로이스트가 있죠. 솔리스트. 네, 솔로이스트에서 이제 딩키가 출시가 됐던 게 86년도인데요. 이게 84년도에 잭슨이 솔로이스트를 공개를 하고 나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돼요. 그렇게 됐네, 인기를 그래도. 얻고 있다가 86년도에 솔로이스트의 형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딩키를 만들었고 이때 이제 솔로이스트 대 딩키의 라이벌 구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급 자체도 비슷하고 성향 자체도 비슷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잭슨 때는 그 잭슨의 뾰족한 헤드 예. 성향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샤벨에서도 이제 같이 출시가 되면서 샤벨에서는 이렇게 샤벨 특유의 둥근 헤드에다가 붙여서 딩키라는 그 워딩을 쓰지는 않고 DK, DK. 네. 솔로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SL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그렇죠. 사용을 SL 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DK24 모델은 예전에 잭슨에서 나왔던 딩키가 원형이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샤벨 잭슨의 관계를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럴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기타백 역사 시간. 네. 네, 샤벨 기타의 창업자인 웨인 샤벨은 원래 팬더 출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1974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제 설립한 회사는 기타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샤벨 리페어를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샤벨 리페어. 레오 펜더도 원래 처음에는 그냥 수리하려고 네, 네, 라디오 했었던 것처럼 수리하고 그렇죠. 네. 샤벨 리페어를 만들었고 이게 기타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회사로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쩐지. 77년도에 그로버 잭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회사 지분의 10%를 갖는 계약 조건으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한 다음에 이제 샤벨이 기타 제작까지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78년 말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이제 그 샤벨 리페어 생긴 지 한 4년 5년밖에 안 되는데 소송 문제로 바로 부도 위기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 샤벨 리페어를 그로버 잭슨이 인수하면서 이제 잭슨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굴러온 돌이 네, 굴러온 돌을 다 먹어 버린 원래는 10%로 했다가 0을 하나 더 붙이고 100% 내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슈퍼스트랫의 시대를 열어젖힌 네, 그런 브랜드로 샤벨 잭슨 유명하죠. 자, 오늘은 샤벨의 프로모드 DK24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네. 예전에 했었던 리뷰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프로모드 DK24가 있는데 이건 2021 DK24였고 이게 가격이 지금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 모든 브랜드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네,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뭐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그렇게 티나게 오른 수준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면은 DK24 뒤에 HH, EPT, CM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적은 것 같아요. 험험의 투 포인트 트레몰로 그리고 CM은 카라멜라이즈드 메이플. 아, 그리고 이건 카라멜라이즈드가 오늘은 아니네. 이렇게 돼 있죠. HH, HT, 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드테일. 네, 그렇죠. 하드테일. 험험의 하드테일의 마호가니. 마호가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메이플이겠네요. 메이플. 메이플. 이거는 넥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넥이, CM은, 마지막이 네, 넥이구나. CM은 카라멜라이즈드 메이플이고 얘는 M이니까 그냥 메이플. 메이플. 그리고 그 뒤에 마호가니가 따로 써져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걸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때 은총 씨랑 같이 리뷰를 했었고 이게 작년 10월이었는데 스코어는 77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 프로모드 DK24 험싱업 모델. 험싱업 모델은 좀 더 이제 가성비나 네. 활용도 면에서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쪽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CU는 그대로고 S만 쫙쫙쫙 올라가 있어요. 사운드만. 그래서
일반 모델 네. 요 모델은 선생님이 80년대로 돌아가고 싶다. 네. 의총 씨는 상남자의 핑크, 저는 락 범용 이렇게 드렸고, 험싱어 모델은 선생님은 샤벨 슈퍼살롱, 네. 은총 씨는 LA 가서 샤벨 사자, 저는 세계관이 전혀 다른 1호와 234 이렇게 드렸는데 어. 1호는 완전 메탈이었고 234는 탑이었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79.33이라는 거의 8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19년도에 있었던 스쿼드 하기 전에, 이것도 이제 쉑터에서 드디어 막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참 좋은 그 쉑터에서 그 가성비 모델들 나올 때, 야 샤벨에서도 이제 그런 류의 모델들이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네. 했었던 그 기억 나시죠? 몇 점 받았어요? 샤벨도 이제 범용을 꿈꾼다 이러면서 9.5, 19.5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를 이미 받았던 모델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아이바네즈의 아제리오와 함께 락 맞아. 범용, 네. 일반적인 팝 범용보다는 락 범용 쪽으로 네. 네, 자리를 잡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모드 DK24, 험험, 하드테일, 메이플, 그리고 마호가니, 피겨드 월넛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우와. 모델이고요. 1,649,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그렇죠. 뭐 합리적인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03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뚫레는 76mm고요. 탑이 방금 말씀드렸던 피겨드 월넛 탑입니다.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볼트온 메이플넥에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가 적용이 된 넥이고요. 스피드 넥 프로파일이라고 쫙쫙쫙쫙 네, 연주하기가 편한 그런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샤벨 다이캐스트 락킹 튜너 금장이에요. 네, 너트는 플라스틱에 42.8625mm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죠. 네, 옵셋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뭐 샤벨 잭슨류의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혼합 공률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305mm 반지름에서 406mm 반지름. 그래서 이쪽 로우 프렛 쪽이 약간 동그랗고 예. 가면서 점점 맞아요, 펴지는 맞아요. 스타일입니다. 예.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보 프렛. 그리고 세임 오던 컨피그업이 넥 포지션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게 APH1 N 알리코 2 프로 험버커고요. 그리고 브릿지 쪽에 있는 게 SH10B 풀 슈레더 험버커. 그래서 던컨의 험버커 시리즈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가 달려 있는데, 톤이 노로드 톤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에서 9처럼 인반적인 톤 노브처럼 작동을 하지만 10에서는 바이패스 돼서 풀 사운드 나오는 거 있죠? 딱 걸리네요. 클링락이 됩니다. 딱 걸려요. 딱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을 한번 살펴볼게요. 픽업 스위칭은 포지션 1이 브릿지 험버커 들어가고요. 포지션 2가 브릿지 이너 코일 이너 사이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 3, 3단이 이너 이렇게? 양쪽 이너, 쌍 이너. 네. 그리고 4단이 넥 이너. 5단이 넥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험 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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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이렇게. 쌍험이 없네요. 쌍험이 없어요. 이거네 이거. 그냥 포지션 3가 쌍험일 것 같은데 쌍 이너. 쌍 이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밴더고요. 네. 아웃박스 아웃장 이게 1호단은 굉장히 세고 2, 3, 4가 조금 연한 느낌인데 진짜 강력하네요. 어 좋네. 일단 좋아. 쌍이너 좋네요. 좋다. 그러니까 좋네요. 이 가운데들이 활용도가 꽤 높아요. 네, 네. 1, 5단 들었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자 5단 갔어요. 네. 다시 이렇게 되잖아요. 2, 3, 4만 뭔가 어디에 쓸 수 있고 1, 5는 그냥 락 이런 느낌. 네, 맞아요. 세계관이 완전 따로 있죠. 1, 5, 2, 3, 4가. 귀가 아플 지도 몰라요. 귀가 아플 정도. 아우, 야.
다시 귀가 평온해졌어요. 네, 2, 3, 4에서 잠깐 평화를 찾고 이게 3단인가요 지금? 네. 쌍이너였죠. 쌍이너. 네. 화루가 높네요. 귀 아프 준비하시고요. 네. 네. 아우. 아 그래서 좀 낫네요. 좀 낫네. 네. 좋습니다. 바로 톤 메이킹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샬에서 하나요? 펜더에서 할까요? 펜더에서 하고 마샬에도 바꿔보죠. 네. 펜더. 알겠습니다. 이제 펜더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바이브다. 마샬. Yes. 이야 좋다 이거. 옛날 우리 듣던 네 그렇죠 우리 추억 속에 듣던 추억 속에. 그 마치 그 미스터 빅에서 나오는 그 네, 그런, 클린톤 같은 그렇죠 90년대 락 클린톤 그죠 오버드라이브고요 네. 어우 이런 게 시원하고 좋죠 역시 금장이라서 역시 금장이라 서생이죠. 네. 금색이 마샬겠요 네. 접니까? 예. 네, 선생님. 오랜만에 쳐보네 이거 샤벨. 오 좋다. 시원시원해. 오 시원시원해. 그래 이 시대 그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어우 좋다. 좋습니다. 팔고 싶은데 소리 그냥 나네요. 그렇죠? 그냥 나네. 샤벨과 잭슨은 8,90년대를 정말 풍미했던 그 사운드의 선봉장과도 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 그때로 약간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맞아요. 돌아가는 느낌이 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전형적인 사운드, 우리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락 사운드, 샤벨의 프로모드 DK24 쭉쭉쭉 들어봤고요. 왼쪽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네, 강렬한 사운드. 마지막에는 뭐 와우까지 해가지고 그냥 막 되게 제대로 달려봤는데 멋있네요. 이게 그 요즘에 그냥 뭐 좋은 그런 봄용 기타, 하이엔드 기타 브랜드에서 기타 잘 만들긴 하는데 이 사운드는 이제 다른 영역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헤르티즈를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뭐 잭슨이면 잭슨, 샤벨이면 샤벨, 샤벨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새삼 좀 다시 느꼈어요. 맞아요. 아, 이런 사운드는 그냥 여기서 해야 된다. 팝범용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팝범용에서 그걸 이 사운드를 내려면 일단 5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리가 나야지. 살벌하게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예 다른 영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게, 아, 덩컨과 EMG 이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저거 할 수 없다, 흉내낼 수 없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네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팝 범용에 있어서는 덩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네, 많이 덩컨은 기본적으로 거칠고 꺼끌꺼끌한 그 느낌이 일반적인 락을 제외한 장르에 그렇게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정말 이 락에 한해서는 진짜로 제대로 된 속 시원한 뚫림 그런 사운드를 내준다는 강점이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느끼게 그 됐습니다. 슬래시 시그니처도 결국엔 쌍덩컨이잖아요. 네네네. 쌍덩컨이죠. 쌍덩컨. 그러니까 오히려 다행인 거는 쌍덩컨인데 2, 3, 4를 이렇게 다른 데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고마운 거지. 거지. 지금 네. 1, 5의 이거는 진짜 덩컨의 제대로 된 어떤 사운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이게 거의 야구로 따지면 직구 잘 던지는 투수인데. 그렇죠. 파이어볼러죠. 파이어. 네, 그러니까 닥터 K 이렇게 쓰겠습니다. 닥터 K 알겠습니다. 닥터 K. 삼진을 그냥 밥 먹듯이 잡는. 밥 먹듯이 잡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카운터 펀치. 카운터 펀치. 맞네요. 네, 정말 시원시원하죠. 제대로 들어가네. 그렇습니다. 저는 쌍던컨의 위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던컨. 이거 소리는 진짜 좋네요. 가격이 160. 164만 원. 아, 가격 좋다 이거.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8점이고요. 은총 씨. 네, 은총 씨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4점.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77, 평균점이 76.33입니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전보다 가격이 약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점수가 당연히 떨어지긴 했지만 네. 점수 자체는 비슷하게 나왔네요. 왜냐면 가성비 약간 떨어진 만큼 사운드 점수는 올라갔기 때문에 사운드가 잘 끝내준다. 네, 오늘 덩컨 진짜 시원시원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같은 픽업 구성이기는 하거든요. 같은 픽업 구성인데 이게 뭐 결국에는 그날그날의 또 어떤 컨디션에 맞아요. 따라서 그것도 따라서 있고 다르고 네. 네, 오늘 사운드 아주 화끈하게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딩키의 제대로 된 80, 90년대 락 사운드를 들어봤으니까 또 90년대 락 사운드의 또 대표 중에 한 명이죠. 이게 주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대표적인 기타리스트죠. 네.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던 네, 그 사운드. 저 톤과 그 개인량으로 치면은 누가 쳐도 못 치게 들린다는 다 빅살이다. 네, 다 빅살이라는. 아, 그리고 저기 굉장히 그 공간계가 많이 걸려 있지 않는 그 네. 되게 드라이한 건조한 사운드. 맞아요. 사운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막에서 치는 기타. 맞아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쌩얼미 쌩얼 화장을 하나도 하지 않은 진짜 말소리 그대로 바로 누노 베텐커트. 그 정도의 연주력이 아니면 그 기타 들려주고 치라 그러면 누가 쳐도 잘 치는 걸로 안 들릴 거예요. 네. 자, 누노 베텐커트의 워시번 넬레 스탠다드입니다. 넬레. 네. 그렇습니다. 원래 누노 이북 기타네. 이북 기타죠. 넬레라고 누노 베텐커트. 네, 누노 베텐커트가 제일 유명한 거는 N4잖아요. N4죠? 네, 그게 노스포 아니에요. 노스 이북 기타. 이북 기타는 맞네. 이북 기타 맞네. 와,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넬레로 돌아왔습니다. 네, 넬레가 스탠다드랑 디럭스. 네, 스탠다드랑 그리고 디럭스랑 이렇게 2시간 연속으로 해볼 건데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누노 베텐커트의 90년대를 또 평정했었던 맞습니다.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사운드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